100%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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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박수 한번 주세요. 창원시 의창구에서 오셨는데요. 아주 심오한 질문을 해줬어요. 불교 공부를 하다 보니 신묘장은 대단하니 이게 엎은 줄 알고 막 어렵다고 막 했는데 덕분숙을 만나서 공부를 해보니 와 이렇게 쉽고 간단해 하면서 진짜 신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. 대단하네요. 뭐 덕분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신묘하다 하는 것은 내가 깊고 깊은 오묘한 이런 뜻으로 알고 있는 그것은 뭐 눈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 하는 느낌으로 아니까 신묘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자신이 이미 알았던 것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. 그게 뭐냐?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. 되어져 있기 때문에 되는 것이다. 요거예요. 말 들어보면 안 볼까요? 신묘장은 대단히 핵심이에요. 이거예요, 이거. 진짜 신묘한 거예요. 뭐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. 이게 진짜 심오한 가르침이다. 왜냐면 우리 이 생각을 못 했거든요. 여러분 살면서 뭘 이루고 싶어서 뭘 달라들 때 그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룰 수 있는 거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뭐요? 이미 이루어진 콩을 심었기 때문에 뭐 콩을 소화할 수 있다. 아, 보시오. 요렇게 불어나니까 심오한 뜻으로 안 보이잖아요. 뭐냐면 이미 이루어진 콩을 심었기 때문에 콩을 소화할 수 있단 말은 조금만 생각하면 그렇지, 콩 심으세요. 콩 나온다. 이 말인데 요 말을 요렇게 바꿔보면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.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건데 왜?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콩이라는 게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콩이 쏘아갈 수 있는 거네. 그러면 이게 얼마나 심은 이 세상 모든 게 이미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? 결과가 되는 것이다. 뭐든지 되려면 이미 되어져 있어야 된다. 이게 진짜 심오한 거예요.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심오한데 오히려 심오한 뜻은 콩 심으면 콩 나온다. 이렇게 쉽고 간단한 게 알고 보면 심오한 거예요. 그 속에 모든 게 포함돼요. 여기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덕구입니다. 그래서 덕구를 일생입니다.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그래서 감사를 일생입니다. 여러분 먼저 웃어야 이거 똑같아. 먼저 웃어야 웃을 일이 생긴다. 웃을 일이 생긴다. 즉 웃는다. 똑같아. 그래서 사실은 신묘장은 대단히 깊은 뜻은 이 지구가 인과로 돌아가는 걸 알아버리면 사실 압축해서 이미 되어져 있으므로 되는 것이요. 이미 깨달아져 있으므로 깨달아지는 것이고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다는 심오한 뜻이 그 속에 숨어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미 되어져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출발해야 하는 오로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입꼬리 올리고 항문 닫고 뭐 감사하고 고마움의 마음을 모여 보답하는 마음으로 뭘 주지 않은 삶 그게 바로 신묘장으로 대단한 일은 현장에서 직접 실천에 옮기는 삶이다. 물론 뭘 주지 뭘 주면서 사는 것을 말한다. 아시겠죠? 바로 이게 신묘장 대단한 일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삶입니다.
이해가 됐습니까? 네. 부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